자, 오늘부터 해볼 게임 지구 멸망 60초 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기. Now loading. 기금 뉴스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놀랍게도 60초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6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 제기란 20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오늘 뉴스 앵커로 승진했는데 난 몰라. 이제 생방송 중이건 뭐건. 헐, 어머 야해, 전부 망해버려라. 으히히예. 이런게 많이 나오나? 기대되는데. 주인공의 집. 뭐시? 지구가 멸망한다고 실화냐? 말도 안돼. 내 남은 인생 60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평소에 억누르던 내 욕망을 확 불살라버려?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어봐? 으아,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일단 가자! 어, 뭐야, 시작한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아, 조작 방법도 나무네. 폭력 행동이 쥐고. 어, 변태 행동 있다. 기대된다. 좌우가, 어, 뭐야, 키보드가 이상하네? A, D랑 G, H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방향 버튼이 아니고? A, D, G, H. 어, 뭐야, 이것도 마우스로 눌러야 되네? 어, 야, 잠깐만. G. 어, G가 이거고, A, D. 이거. 야,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 어, 뭐야, 내가 야구 빠따 들고 있는 애한테는 댐비면 안 되는구나. 죽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너 뭐야, 죽어. 맞았어. 비켜! 나 거기 들어갈래. 비켜! 비켜! 아, 뭐야, 어디 가야 돼? 여기 아닌가 봐. 잠깐만. 어디야? 여기서. 딱이 맞았어. 왜 계속 때려? 잠깐만, 나 때려. 따라오면서 계속 때려. 왜 이렇게 때리냐, 얘네들?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 뭐야, 여긴. 웬 로켓트가. 얘네 왜 나한테. 뭐야, 이건 또, 여긴 또. 잠깐만, 피해야 돼? 방금 맞아서 밀려서 저길 들어왔어. 네, 그니까. 못 들어가지는 건데. 어, 왜 잘 피하지 않았어? 지구와 함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눈을 떠도 하얀 풍경밖에 보이지 않는군.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걸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긴 어디지?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성격진단 검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상현실? 지구가 멸망한 게 현실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의 최첨단 기술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가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죠. 사실은 고객님의 가족들도 함께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내 여친 지연이, 그리고 내 조카까지? 여친도 있어? 뭐야, 여친이 있었어? 아들,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쓰레기 같아. 인간 실격이야. 오빠 사이코패스야?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람을 죽여? 우리 헤어져. 삼촌, 웃으면서 사람을 마구 죽이던데 재밌나봐? 나도 나중에 크면 삼촌처럼 멋있는 살인마가 돼야지. 헐. 엔딩 목록에 살인마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엔딩 목록? 엔딩 몇 개야 이거? 살인마 9개구나. 커밍아웃, 혼자만 탈출, 숨만 쉬는 영웅, 쓰레기 살인마, 행복한 60초, 동반자살, 운석 폭파. 저걸 채워야 되는구만. 그러면은 살인을, 공격을 한번 안 해보고 행복한 60초는 나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돌아댕기면서 뽀뽀만 하고 다니면은 될 것 같아. 자, 고! 가자. 우선은, 아, 이건 치워야 되는구나. 이거 치우고 여기서 뽀뽀. 맞았어. 저 여자한테 할 것 같네. 뭐야, 여자 안 받아줘. 전 임자가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그러면은 이쪽 가서 여기도 뽀뽀 한번 하고 딱이 때린다. 이 사람 한번 하고. 여고생 됐어 다 한 것 같아 이제. 여기 여자 한 명 남아 있어. 잠깐만
네, 한 명 남아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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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러면 이제 행복한 60초 되지 않을까? 다 했는데. 그리고 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뽀뽀. 이 사람은 왜 반응 없어? 근데 아까부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걔도 되네. 됐어. 이러면 이제 행복한 60초 아니야? 이러면 다 뽀뽀했어요. 온갖 역해한테 시간 종료 된 것 같은데? 빵.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똑같고 눈을 뜨십시오. 뭐야, 똑같은.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달라지나?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달라지네. 아들, 무슨 욕구 불만이라도 있었니? 왜 이렇게 여자들에게 키스를 해? 이제껏 본 아들의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어. 좋겠네. 삼촌, 여자랑 키스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아, 얘가 또 이제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네. 낼름 나도 내일 유치원 가서 여자애들 입속에 현어 봐야지. 혈안이. 어린 놈 집기가. 오빠 잠깐 이리 와봐. 히익. 잠깐만 자기야, 진정해. 이건 VR일 뿐이라고. 게임 같은 거야. 절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해라고. 가까이 오지 마. 으악. 어? 자기야? 그래 알아줬구나. 자기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내가 미쳤다고 자기가 있는데 다른 여자들 탐하겠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죽어! 헐. 으악. 이게 바로 아마 행복한 60초 아니까. 어? 진짜 죽었어? 삼촌 죽은 거야?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다. 뭐야? 어? 뭐야 이게? 아니 이것도 가상현실이야? 그 말에 미친놈아. 아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 행복한 60초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난 이게 어떻게 스팀에 나왔는지 진짜 의문이다.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고 기발하고 웃기긴 한데 약간 초딩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암튼 다른 엔딩을 채우러. 그리고 커밍아웃 한번 채워보자. 커밍아웃 다 채우면 뭐 있나? 근데 커밍아웃 하기도 힘들겠다. 이걸 다 해야 돼? 얘는 위험해 보이는데? 맞았어. 얘도 하고, 걔하고, 얘도 하고, 잠깐 돌아다닌 남자. 얘도 하고, 걔는 따라다니네? 뭐야? 왜 남자한테만? 아니, 너 말고, 남자. 여자한테 됐어. 아까는 안 되더니, 이게도,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배틀을 얻었어. 부셔.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얘 아직도 따라하고 있어? 이 여자? 잠깐만. 총 주지 않을 때 총? 잠깐만, 저리 가봐. 총 좀 주세요. 저기, 군인 아저씨. 아저씨? 총 좀 주세요. 아저씨. 아우, 따라오지 마. 아유, 늦었다. 아유, 때릴라 그랬는데. 자, 이러면 아마 커밍아웃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착하죠. 사람을 때릴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얘는 똑같은 화면만 보고 있어, 항상. 아들,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키스를 퍼붓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겨우 그거였다니. 그래도 엄마는 항상 아들을 응원한다고? 힘내, 내 아들. 오빠 사실은 그런 취향이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숨기느라.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오빠한테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녕. 삼촌, 남자랑 키스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낼름. 나도 내일 유치원 남자애들한테 입속에 혀 넣어봐야지. 고객님, 검사가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사실은 저도 그쪽 취향이거든요. 후후. 우리 커피나 한잔할까요? 해피엔딩인데 이거? 엔딩 목록에 커밍아웃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야 방금 거. 자, 이렇게 3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자. 동반자살 운석폭파. 동반자살은 뭘까? 이거 상상이 안 간다 이거.
운석 폭파? 아, 힌트 보일 수 있구나. 힌트 안 보는 선에서 한번 찾아보자. 쓰레기 살인마는 아마 그 야구 봤다로 하는 게 아닌가? 혼자만 탈출, 숨만 쉰다. 숨만 쉬는 아마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 쓰레기 살인마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냥 힌트는 좀 있다 보고. 아, 운석이랑 부딪히는 게 영웅일 거라고? 오. 한번 해볼까? 밀려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여기서 여기 밀려야 들어갈 수 있는데, 얘한테 뽀뽀를 하면 애들이 막 따라오니까 이때 얘네들을 끌고. 어, 안 와. 어,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부순 다음에 부셔 부셔. 얘네한테 밀려서. 어, 어, 이제 안 들어와죠. 잠깐만, 아까 들어와줬는데. 어, 이제 안 밀려. 아, 망했어요. 못 들어가요. 아까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지? 아,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오, 죽일 수도 있다.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 아까 싹 밀려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 안 되네. 이거는 쥐지. 아, 비키니 여자를, 아, 이 여자를 데려다 줘야 된다고?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하는 건가? 이렇게 오나? 아, 그러네. 어, 아, 근데 늦었어. 아, 그렇구나. 힌트가 있구나. 이게 다. 아, 그러네. 어, 어, 오케이. 한번 운석 그거 해보자. 자, 요거는 망한 엔딩이고, 이건 아마 커밍아웃 뜰 것 같아요. 못 뜰라나, 이건? 이 엔딩은 과연? 어, 아, 어, 사람 죽이는 그거네. 그냥 스킵 안 봐. 자, 영웅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이 다 조건이 있구나. 신기하네. 레디 고! 비키니 여자를, 어, 뭐야, 나 아무짓도 안했는데 쟤 왜 때림나? 쟤도 약간 60초 멸망 전이라서 지금 그 제어가 안되는 상태인가 보구나. 와라 빨리. 어, 왔어 왔어 왔어. 됐어. 둘이, 어, 둘이 뭐하는지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그냥. 자, 가자! 어, 뭐야, 뭘 더 해야 돼? 뭐야, 내렸어. 뭐야, 여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폭파시켜야 되나? 잠깐만, 이 뭐야? 어, 아, 폭파, 뭐야? 뭐야? 아, 폭탄을 설치해야 된다고? 폭탄도 있어요? 아, 갖고 와야 되는구나. 아, 뭐야. 희한하다, 게임. 그럼 얘는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운석에서? 하하, 참나 진짜. 이러면 엔딩이 뭐가 뜨지? 시간 종료. 이러면 그냥 평범하게 그 비키니 여한테 키스한 것 때문에 그냥 그게 되려나? 행복한 그거? 요러면은, 자, 보고 있고. 이런 무슨 엔딩이지? 어, 역시 그냥 여자 키스 엔딩이네. 이거는 별거 아니었고요. 자, 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반자살 힌트 좀 봐볼게요. 서쪽의 핵 연구실에서 핵폭탄을 얻을 수 있다. 연구실을 지키는 불독은 암컷을 만남 정신 팔린다. 핵폭탄이 있었어? 핵폭탄? 어떻게 얻는 거지? 동반자살 한번 해보자. 아, 핵폭탄을 얻어서 여기 가서 설치하는 게 그건가 보다. 영웅이 아니고 그냥 동반자살인가? 아니면 핵을 터트려야 되나? 가자. 자, 여기서 가다가 얘 뽀뽀 부수고 데리고 가고. 빨리 빨리. 어, 데리고 왔고 이제 가고. 여기서 핵이 어딨어? 핵이? 더는 못 가고. 아아, 아, 부술 수 있구나 이거. 아, 오래 걸려 이거. 야, 빠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핵폭탄 안테나 클릭해서 사용? 클릭. 이러면은, 어? 아하하하. 이게 동반자살? 어, 결국 좋은 인생이었다. 여긴 어디지? 반응 보자, 반응. 가족들 반응.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아들, 성격 진단 미리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이 오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오빠는 자기 힘들다고 주변 사람을 괴롭힐 성격인 거예요. 핵을 폭파시켜 모두를 죽여? 미쳤어? 삼촌 어차피 죽을 거 다 같이 죽는 게 맞는 거야? 나도 나중에 삼촌처럼 동반 자살해야지. 동반 자살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반 자살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힌트 안 보고 그냥 바로 영웅 한번 해볼게요. 영웅 가자 고. 우선 쭉 가서 뽀뽀 한번 치고 기다리다가 빨리 이때 지나가고 야구 빠따 내놔. 빠따 어 받고 빠따로 깨깨깨 됐어. 핵폭탄 안테나 얻었고 이거 가지고 이거 시간 될려나? 쭉 가서 비키니 여자한테 키스하고 얘 조심 키스 하고 됐고 가고. 야 시간 좀 모자르겠다. 시간이 될려나 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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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너무 느려. 됐어 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가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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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근데 여기 올라탄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다. 여기서 이제 설치 됐어. 아 됐다 됐다.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내가 타고 다시 갈 수 있나? 혹시? 타고 다시 지구로 이러면 이제 반응이 과연? 과연 가족들의 반응은? 이럼 엄마가 아들 지구로 구하는 영웅 같은 모습 멋지긴 한데 마치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은 위화감이 느껴졌어. 내 아들 맞아? 무슨 게임에 나온 영웅처럼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 정말 내가 아는 오빠 맞아? 혹시 이전에 이 심리 검사를 여러 번 해본 거 아니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연습해서 폼 잡는 거 아니야? 삼촌 너무 멋있어. 와 나도 악당이 나타나면 이 한 몸 희생해서 날려버려야지. 영웅 엔딩이 뭘 잘해. 잘해도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잘해도 뭐라 그래. 운석 폭파? 어 뭐야 이게 다시 타고 오는 건가? 다시 보자. 약간의 희생을 뭐야? 뭐야? 똑같은데 로켓 타고 할 때 핵폭탄 챙겨가고 다시 이걸 타고 오는 건가 봐. 그럼 이제 남은 게 혼자만 탈출. 이거는 그거 타는 거고 쓰레기 살인마. 혼자만 탈출 한번 해보자. 쓰레기 살인마 어떻게 하는 거지? 숨만 쉬는 아마 6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자, 혼자만 탈출 한번 해볼게요. 혼자만 탈출. 뽀뽀. 됐어, 따라와. 뽀뽀로 유인한다는 게 참, 참 어이가 없다. 뽀뽀해서 사람 따라오게 한다는 게. 됐어, 이때 타고 가자. 이때 피해서 여기 지나가면 되겠지, 아마? 이게 혼자만 탈출이 이거겠지? 넘어왔고. 가면은 됐네. 혼자만 탈출. 이건 바로 이렇게 뜨네, 그냥? 얘 또 뭐... 또 이러면 욕하겠지, 아마? 분명히? 뭐야? 대사 달라졌어. 지금 개발자인 저도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선으로 혼자 탈출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거 큰일인데. 달라졌어. 안 돼, 일어나, 아들. 아니, 오빠. 난 운석을 폭파하러 우주선을 탄 줄 알았어. 근데 혼자만 살려고 한 거라니 어이가 없어. 오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어? 우리 헤어져. 역시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삼촌? 알았어 나도 삼촌처럼 미워할 때는 나만 도망치게. 뭐 맨날 헤어지지? 혼자만 탈출? 별거 없었네요 그냥.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운석 폭파가 제일 어려운 거 같으니까 다른 걸 채워보자. 숨만 쉬는 애는 알겠고 쓰레기 살인마. 아 그냥 많이 죽이면 되는 거구나. 쓰레기 살인마를 하려면은 빠따가 있는 게 좋을까 없어도 될까? 있는 게 좋을라나? 아 다 죽여야 된다고? 다 죽일 수 있어? 얘도 빠따 주는구나. 아 이러면 훨씬 더 빨리 잡겠구나. 다 죽일 수 있나? 너 죽어. 얘도 빠따 있구나. 아 빠따 되게 많네.
비키니 여자 좀 불쌍한데? 커플 죽어. 얘는 여자 당하니까 이제 댐비네 나한테. 얘는 잡을 수 있나? 왔다 있으면? 막내.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아, 뽀뽀 한번 하고 죽이. 와, 그거 진짜 그거 쓰레기 아니에요? 뽀뽀 한번 하고 죽이고. 아, 대박. 걔도 죽어. 걔도 좀. 걔 불쌍해. 걔 불쌍해. 이 정도면 되나? 지금 많이 못 죽인 것 같은데. 너도 죽어. 죽어. 아우, 죽어, 죽어. 총 가져가면 왠지 그 방패 끼고 있는 애 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여긴 어디지? 그래서 제 점수는요? 아들 미쳤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겨우 그거였어?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미친 사람 있어요. 지금 당장 잡아가 주세요. 삼촌, 어차피 지구 망할 거니까 보이는 대로 다 죽인 거구나. 삼촌이 맞아. 나도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게 그거지. 총은 이렇게 쏘는 건가? 방망이는 이렇게 휘두르는 건가? 앞으로 나도 삼촌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멋진 살인마가 될 거야. 아니 근데 저 뭐야, 조카까지 같이. 조카도. 자, 쓰레기 살인마 엔딩 추가됐습니다. 조카 뭔 잘못이야? 자, 아무튼 이러면 이제 엔딩 남은 게 운석 폭파다랑 숨만 쉬는. 자, 숨만 쉬는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한번 저는 가만히 60초 동안 있으면 되는 거지. 자, 60초 동안 가만히 우리 그냥 잡담이나 합시다. 참나 진짜. 완전 초딩 게임이긴 한데 나름 어이없어서 재밌긴 하다. 어이없는 재밌는 초딩 게임? 딱 그런 느낌? 자, 40초. 이거 누가 만들었대? 예, 그러니까 주니어 네이버에서 나올 법한, 그치만 소재는 그렇지 않은 그런 유의 게임 같은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스팀에 등록이 됐나 모르겠어. 신기하네. 자, 요러면 아마 숨만 쉬는 일이 되겠죠? 저 모자이크 봐, 저거. 저 김 떼고 싶다. 예, 그니까 재밌는 똥게임. 딱 그 느낌이요. 어이없는 똥게임이긴 한데 재밌어요. 그러면은 또 되는 거지 뭐. 게임은 재밌으면 되는 거지. 근데 좀 아쉽네요. 이 때리기랑 키스밖에 못해가지고 많이 아깝네요. 좀 더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시간 종료! 소재는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르겠죠? 난 저기 간 적도 없는데 얘네는 저 화면을 보고 있어, 또. 역시 내 아들이야. 자랑스러워. 만약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정말 실망했을 거야. 오빠, 나 너무 안심했어. 저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도 오빠 같은 사람이면, 상황이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역시 내 남자친구야. 성격 검사하길 잘했어. 뭐야. 잘 되는 게 있긴 있네? 뭐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 해피엔딩은? 뭐야, 얘는 왜? 재미없어. 이게 뭐야. 자, 숨만 쉬는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카 이상해. 조카 사이코패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운석 폭발. 이것도 힌트 한번 봐볼게요. 맞다. 아, 약간의 희생은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죽이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핵폭탄 챙기고 그 로켓 타러 갈 때 총 가지고 와서 걔를 죽여보자. 막고 있는 애를. 그럼 되는 건가? 가자. 그럼 될 것 같아. 근데 왜 죽여야 영웅이지? 일단 너 그거 줘. 아, 뽀뽀해야 되는구나, 참. 아, 내가 때려버렸네. 미안하다. 자, 데리고 가고, 걔 데리고 가고, 이쪽 가서 핵폭탄 받아야 되니까 너 빨리 총 줘, 총 받고 깨 내놔.
아 너무 시간 많이 걸렸다 근데 될라나? 저 수문장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 가고 여기서 죽어. 됐어. 오오! 헐! 헐! 다 죽여버리겠어. 다 죽어! 다 죽여버리겠어. 죽어! 내 우주선! 내 우주선! 다 죽어! 다 죽여버리겠어. 이 총에서 빠따 같은 쓰레기로 바뀌었어. 아우 진짜 이씨. 아니 총 맞아가지고 그게 총 한 방에 터진다는 게 말이 돼?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총 한 방 잘못 쐈다고. 아니 우주선이 터지냐고 저게. 이거는 그냥 죽이는 사이코패스 엔딩. 다시 다시 재도전. 파괴랜. 아 본선 아닙니다.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그러는 거죠. 게임이니까. 일단 뽀뽀 한번 무기 뺏고 내놔. 뽀뽀 한번 치우고 가서 빨리 됐어. 죽어. 총 내놔 총. 됐고 쏴서 안테나 얻고. 왜 제대로 안 들어오냐 이거. 핵폭탄 안테나 얻고 이제 오른쪽 쭉 가서. 근데 그 설치하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 요번엔 총 딱 정해진 발사 횟수만 써야지. 한 발 오케이 됐어. 타고 가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내려서 한 요쯤에다 설치하고 됐어. 타고 못하는구나. 못한다. 이러면 이게 영웅인가? 수문장을 죽이면은 영웅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 결말은? 여기까지 똑같네. 화면도 똑같고. 나오네. 아들 국방부가 못한 걸 너 혼자 해내다니 좀 뭔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멋졌어. 영화 아마겟돈의 브루스 윌리스 같았어. 내가 평소에 알던 오빠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멋있는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삼촌 역시 인류를 위해선 이 한 몸 바쳐야 되는 거지. 와 나도 삼촌처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독립투사가 될 거야. 이거는 그거다. 이거는 해피엔딩이다 진짜 이거는. 뭐야 다 하면 뭐 있네 진짜. 자 아홉 개를 다 채웠더니 야 뭐가 있네? 보자.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이 게임을 마지막까지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끝내기 전에 플레이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냈습니다. 저희의 최첨단 기술은 당신의 게임 플레이를 분석해서 당신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한번 볼까요? 탑시크릿. 흥미롭군요. 당신이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본 엔딩이 살인마 엔딩이네요.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게임은 그저 게임일 뿐이니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어한 엔딩이 행복한 60초 엔딩이네요. 가족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염려해서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군요. 그래도 6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긴 너무 심심하니까 사람들에게 키스를 했군요. 평소에 착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잘 알아보네요. 야, 이런 게 있어. 신기하다. 예, 저를 잘 알아봤죠? 착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자, 이제 끝입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읽어주세요. 하하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분석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네. 우리의 삶이 사실은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이 아닐까 저도 가끔 상상하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렇다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플레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포 플레잉 라고 요렇게 지구 멸망 60초 전 이라고 하는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참나 진짜 게임 이상하네. 에. 뭐 또 없지? 이게 끝이지? 자 지금까지 지구 멸망 60초 전이었습니다. 좀 병마 초딩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나름 재밌었어요. 이거 무료예요. 스팀에서 무료 게임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재밌네요. 끝!